티라노사우루스랑 알로에사우루스랑 알로에사우루스도 있어. 결혼했어요. 네. 그래서 새로 난 게 덴버. 지구 최초로 외계인들에게 잡혀간 공룡이죠, 덴버. 둘리는 언제 태어났나요? 덴버 코끼리 아니에요? 둘리는 그건 덤보거든요. 둘리가 언제 태어났지? 하늘 나는 거. 아, 배웠었는데 학교에서. 둘리 82년. 아 맞다. 1억 년 전. 아니, 1억 년 전. 1억 년 전이 아니고요. 제가 생물 시간에 배웠는데 둘리라는 생물은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위인이죠. 이런 업적이. 업적이 뭔가요? 꼴뚜기 악당으로부터 지도를 지키는 위인이신데 참 남긴 업적이 많으세요. 쓴 책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깐다피아 서기권 구약 둘리전 전도 있죠. 둘리전이라고. 둘리전. 그게 지금의 감자전이었어. 뭘 더 찍어야 되나?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. 자영업을 하시고요. 끝도 없어. 어머니는 집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고 형은 호텔업을 종사하세요. 네. 그래서 제가 우리 형 일하는 호텔을 사고 싶어요. 형은 좀 부려먹게.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는데 아까 말했는데 자영업 자양동에 사는 아버지. 빨리. 어! 야! 야, 앉아 먹어. 이르기 어려울수록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? 그지? 5일째네요? 그죠? 일주일에 5일 디저트를 항상 합니다. 그냥 먹는 게 다 귀찮아요. 자고 싶어요. 알려주세요. 얼굴에 안 떨어져요. 제가 드라마를 찍을 때 꼭 하는 게 있어요. 디데이. 걔가 첫 투입 됐을 때부터 마지막 방송까지 디데이 100일 있어요. 진짜 우연히도 100일과의 헤어짐 하네요. 200일, 500일 갔으면 좋겠지만 근데 시간상으로 해요. 팬들을 위해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늘 대관을 해서 제가 보답을 해야죠. 그만큼 그때 이시영 씨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또 스태프들을 위해서 그날 쏘거든요. 삼겹살집을 100인 예약을 해놨어요. 제 사비로 다 살려고. 네. 그래서 잘 많이 안 드시는 이시영 씨를 안녕하세요. 2010년 한 해를 시작했어. 너무 웃겨요. 아이고. 네. 뭐라고 좀 할까? 네, 2010년 한 해를 어떻게 엄청해. 그 나무 조조상 제대로 해드려야죠. 네, 조조 할인으로 영화를 제일 많이 본 사람입니다. 대박이야. 저를 뽑아주신다면 좀 돌려. 4대강 사업을 45도 40대강 사업으로 바꾸겠습니다. 있어야 돼. 자, TV 다음.